로터스가 새로운 순수전기 하이퍼 GT카 에메아의 구체적인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에메아는 로터스의 76년에 걸친 엔지니어링 기술 및 디자인 전문 지식 그리고 혁신성을 모두 결합한 브랜드 최초의 4도어 전기 세단입니다. 에메아는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탑재해 900마력 이상의 엄청난 출력을 뿜어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시간까지 가속은 불과 2.78초 만에 주파합니다. 80회 20km/시간 초월 가속 시간도 2초면 충분합니다. 또한 에메아는 액티브 프론트 그릴과 리어 디퓨저, 리어 스포일러 등을 통해 뛰어난 공기역학 성능을 앞세웠는데요. 이러한 모든 장비들은 하이퍼스탠스라고 부르는 낮은 무게중심과 결합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짜릿한 핸들링과 플래그십 세단다운 안락한 승차감까지 갖춰 GT 부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예정입니다. 특히 에메아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다스릴 8개의 통풍구가 차체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브레이크와 모터, 배터리의 냉각 성능도 높였습니다. 900마력 넘는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에메아의 공기 저항 계수는 양산차 최고 수준인 0.1CD에 불과합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분해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으로 구동되는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차량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오토 업데이트까지 지원해 운전자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시스템은 뛰어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지녔는데요. 4개의 라이다와 18개의 레이더, 7개의 800만 화소 카메라, 5개의 500만 화소 등 다양한 센서와 결합해 어두운 도로나 악천 후 조건에서도 차 주변 최대 200m 반경의 장애물까지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보장합니다. 즉, 에메아는 100% 자율주행을 위한 및 그릇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에메아에 탑재된 전자제어식 에어 서스펜션도 눈에 띕니다. 카메라로 전방의 도로 상황을 감지해 초당 1000번의 속도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정합니다. 이 같은 설계 덕분에 일반 도로에선 플래그십 세단 고유의 포근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확보하고 커브길에서는 로터스 배지에 걸맞은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가능케 합니다. 에메아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국제표준 시험 방식 기준 610km로 넉넉하며 350kW DC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단 5분의 충전으로도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18분 이내에 배터리 잔량을 8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선도하는 첨단 장비들도 탑재했습니다. 운전석 앞 유리엔 55인치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마련해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크게 띄웁니다. 또한 센터 페시아 중앙에 자리한 15.1인치 HD OLED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화질을 자랑할 뿐 아니라 로터스 하이퍼 O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언리얼 게임 엔진 등 다양한 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터스 그룹 디자인 담당 부사장 벤 페인은 우리는 운전자를 위한 고성능 럭셔리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로터스가 달성한 모든 것을 밑바탕 삼아 운전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차, 운전자의 순수한 감정과 즐거움을 도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차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